알아보는 첫 번째 동작부터 같이 시작해 볼게요. 까만색 스프링 하나, 하얀색 스프링 하나를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하나씩 걸어주실 거고요. 오른쪽 엉덩이만 앉혀주신 다음에 왼 다리는 멀리 뻗어서 준비해 볼게요. 양손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주시고요. 네,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지 않게 두 무릎 모두 정면 바라봐주세요. 마시면서 허리 길게 세웠다가 내쉬는 호흡에 내 왼쪽 옆구리 길게 늘리면서 오른손으로 페달을 짚고 그대로 늘려서 내려갈 거예요. 다시 일어나실 때는 왼쪽 옆구리 힘으로 정수리 천장으로 길게 세운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가요. 한 번 더 마시면서 다운. 이때 내 왼팔이 너무 구부러져 있지 않게 손끝 계속 누가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시고요. 내쉬면서 왼쪽 옆구리 힘으로 올라갈게요. 한 번 더 셋. 이때 하체에 힘이 풀려있지 않게 왼 다리, 오른쪽 다리 바닥을 꾹 누른다고 생각하고요. 내쉬면서 업. 두 번 더 가볼게요. 마시고 다운. 다리 바닥에서 뜨지 않게 그대로 지면 눌러주세요.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마지막. 네, 왼쪽 옆구리 길게 스트레치 시켰다가 내쉬는 호흡에 다시 복부 힘을 주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대로 회전까지 가볼게요. 오른손으로 페달 약간 뒤쪽을 짚으면서 내려가요. 가운데 정도를 짚어주시고요. 왼손도 같이 바닥을 짚으러 내려가 볼게요. 이제 양손으로 페달을 넓게 잡아주실 거고요. 골반이 따라서 닫혀버리지 않게 내 왼쪽 무릎 계속 정면 바라보고 있을게요. 시선은 페달 너머를 멀리 바라보고요. 마시면서 가슴을 쭉 펴서 시선 정면. 내쉬면서 왼손의 힘으로 페달을 더 누른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요. 한 번 더. 마시면서 끌어올렸다가 내 왼쪽 뒷구리 요 방향근 길게 늘려주면서 다운. 한 번 더 마시고 업.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어깨 말려있지 않게 최대한 끌어내린 상태에서 5초 버틸게요. 하나, 둘,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오른손으로 페달 가운데 짚어주시고요. 왼손 만세 만들어서 다시 시선 정면, 옆구리 힘으로 사이드 밴딩 올라갈게요. 그대로 팔 내려놓으시고요. 뒤로 돌아서 반대쪽 가볼게요. 이번에 왼쪽 엉덩이만 채워 가장자리에 위치시키고요. 오른 다리 멀리 뻗어서 엄지발가락으로 바닥 꾹 누릅니다. 양손 옆으로 나란히 허리가 한쪽으로 휘어있지 않게 척추 계속 위로 뽑아내세요. 내쉬면서 왼손으로 페달 짚고 내려갈게요. 그대로 크게 쭉 마시면 손 한번 늘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올라가요. 한 번 더 마실 때는 오른쪽 가슴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손 길게 뽑아냈다가 내쉬면서 업. 상체가 계속 움직이는 동안 골반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골반은 계속 무겁게 바닥으로 누르고 힙은 계속 조이고 있을게요. 세 번 더 가요. 마시면서 다운. 내쉬면서 업. 마시고 누르면서 내려갈 때도 체중이 손이나 어깨보다는 하체 쪽에 더 있을 수 있게 유지시켜주시고요. 내쉬면서 올라갑니다. 업. 마지막 다섯의 다음 동작이랑 이어서 같이 갈게요. 손끝 멀리 늘리고 그대로 오른쪽 가슴을 천천히 바닥을 향해서 돌리세요. 양손으로 페달 짚었다가 가슴 들어서 시선 정면. 내쉬면서 등을 둥글게 만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요. 한 번 더 마시면서 고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골반은 정면, 가슴은 바닥을 멀리 타놓습니다. 마시면서 올라가고요. 마지막 다음 내려가서 버틸게요. 버티는 동안은 조금 더 가슴을 돌리려고 하고요. 오른쪽 다리 무겁게 바닥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실 때는 왼손으로 페달 가운데 짚어주시고요. 오른손 만세, 옆구리 늘린 거 유지하면서 앉을 때도 귀가 길게 올라가요. 그대로 팔 천천히 내려줍니다. 이거는 저희 등과 엉덩이, 허벅지까지 운동하실 수 있는 스완을 이어서 가보실 거예요. 먼저 체어 시트에 엎드려 주실 거고요.
바디는 길게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몸 위치를 알려드릴 건데 배꼽이 체어 가장 가장자리 쪽으로 나올 수 있게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양손은 페달을 넓게 짚었을 때내 어깨 바로 밑에 손목이 위치할 수 있게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뒤로 빠져서 동작 준비해 주실 거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무릎이 바닥을 보는 게 아니라 허벅지를 밖으로 돌려서 외회전시킬 거예요. 발끝은 길게 뽑아내셔서 내 엉덩이 쪽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시고요. 양손으로 페달 짚으셨을 때 손목이 이렇게 꺾여버리지 않게 약간 타놓는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볼게요. 어깨는 으스대어 있지 않게 가슴 한번 열어내주실 거고요. 마시면서 페달이 바닥에서 10cm 정도 떨어질 때까지만 내려갑니다. 다시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배를 살짝 들어 올려 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열어준다고 생각하면서 상체 들어 올릴 거예요. 이때 복부에 힘이 풀리면 허리 쪽이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랫배까지 바닥에서 띄워준다고 생각해 주실 거고요.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도 바닥에서 10cm 정도 거리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다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지 않게 계속 긴장감을 가지면서 앞쪽 허벅지 길게 늘려서 쓰고 있을게요. 다시 한번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끌어올립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팔뚝을 내 가슴 옆쪽으로 끌어내린다고 생각해서 목을 최대한 뽑아 올릴 거예요. 마시고 내려가시고요. 내쉬면서 업. 날개뼈 사이가 조금 더 가까워질 거예요. 다시 다운. 다섯. 시골뼈 바닥에 한번더 눌러줬다가 천천히 내려가 주고요. 여섯. 계속 아랫배 밑에 앞정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실 거고요. 일어났을 때 앞정이 복부가 닿지 않게 계속 가슴을 들어 올려주세요. 내려가 주고. 두개더 가볼게요. 일곱. 마시고, 내 말린 어깨를 넓게 펼쳐내 주면서 여덟을 버팁니다. 이때 손목에 기댄다기보다는 다리를 길게 뽑아내서 체중을 조금 더 뒤로 넘기려고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천천히 내려놓고 다리는 멀리 뻗어서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고요. 페달 튕기지 않게 정리하시고 양손으로 시트 짚고 일어나셔서 가슴 한번 열어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지금 허벅지 뒤쪽이 타이트하셔서 등이 말리시는 분들은 무릎을 잠깐 구부려서 아랫배랑 허벅지 가깝게 만들어줄게요. 이대로 호흡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대로 천천히 뒤꿈치를 눌러서 등을 둥글게 말아서 복부 힘으로 척추 하나씩 세워서 마지막에 고개 들어 올려서 시선 정면 바라봐요.